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기본 발성을 완전 정복하자. 네, 이런 시간입니다. 물론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이렇게 1, 2, 3강으로 함께 할 건데요. 그래서 약간 조금 너무 빠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꿀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처음으로 오늘 얘기를 드릴 주제는요, 후드를 안정되게 하는 법이에요. 후드가 어딜까요? 네. 우리가 하품을 할 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하품을 할 때는 우리가, 한 푼만 해보실까요? 진짜 하품이 나오는데. 하품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혓바닥에 혀 뒤쪽에 뿌리 쪽 있죠? 그 뿌리 쪽이 약간 살짝 내려갑니다. 그리고 영구개가 살짝 올라가요. 그리고 눈썹이 저번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눈썹을 살짝 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얼굴 표정을 열어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후드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어떤 연습을 해볼 거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음을 부를 건데 음치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쯤에서 소리가 바뀌어요. 성구의 전환이 되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는 약간 나 너무 음치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후드를 안정시키는 연습을 습관 들여 놓으셔야 우리가 나중에 공연을 하던 이렇게 할때 몸이 긴장이 조금 된다고 하더라도 습관처럼 안정이 됩니다. 여기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숨쉴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옆으로. 네, 손을 옆으로 열어주죠. 그래서 옆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소리를 낼 때는 밑으로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세는 펴주시고. 숨 쉬고. 진짜 하품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하품하셔도 돼요. 음정이 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하품한다 생각하시고 우선 여기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 목소리가 약간 음치같이 들려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품할 때 가끔 이런 소리를 내요. 이렇게 나는데 이거 엄청난 고음이거든요. 네, 엄청난 고음인데 우리가 내고 있어요, 맨날. 맨날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릴렉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품한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선생님 하품을 생각을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방법을 몇개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은 펜도 좋고요. 손가락도 좋아요. 근데 손가락 손 깨끗이 씻고 펜도 좀 깨끗이 씻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손을 두 개를요.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근데 너무 세게 물면은 혀가 긴장을 하면 안 되거든요. 혓바닥이 긴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
사이를 살짝 내 입 크기에 맞춰서 살짝 조절하셔도 돼요. 살짝 크게. 자, 이 정도로 하시고 다시 해보실게요. 혀가 긴장하면 안 돼. 혀 뒤에 뿌리 내려주시고.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시는 거예요. 네, 약간 우리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는데 손가락이 주변에 닿지 않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혀도 내려가고 연구개도 살짝 들리고 하거든요. 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거나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하셨는데도 만약에 목이 아 이렇게 잡힌다 그러면 조금 더 릴렉스 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 자고 있는 중이다. 상체는 오징어 낙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주시거나 이렇게 열어주셨을 때는 한풀만대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에가 안정이 되고 열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주차에서는 이 노래를 한번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Lay Me Down이라는 샘 스미스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Can I lay by 여기서 Can I 엄청 소리가 갑자기 뛰죠.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Can I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Can I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이번 주차에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Can I 이렇게 놔도 돼요. Can I R로 해볼게요. 아아아아 하실 때 올라갈 때 아 넣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 이거 아니고 아~ 네 이거예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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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사지오라 그러거든요. 그 경계선이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가는 그 거기를 파사지오라고 하는데 그 경계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내가 소리가 넘어가는 거를 삑사리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냅두세요. 네, 그렇게 먼저 연습을 하셔야 내가 나중에 내더라도 아 분명히 소리가 커졌죠. 진성 같죠. 근데 이거는 진성으로 아아 이 소리가 아니라 아아 아에서
공명과 성대를 붙여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고 아, 나 자꾸 삑사리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음치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처음에는 하품한다고 생각을 하고 손가락을 안으로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물어주시고 이거 아니고요. 네, 이게 될 수 있도록 익숙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몸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상상, 잠자는 상상. 나는 자고 있다. 나는 지금 고음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릴렉스 시켜주시고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은 첫 번째, 발성의 첫 번째, 후두의 안정. 네, 목을 열어주고, 네, 고음을 불러도 목이 따라 올라가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연습 방법과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명. 공명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